오늘은 뽀삐 강의를 해보기로 했다. 일단은 기초편이다. 기존에 제 영상을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빠르고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뽀삐의 스킬 Q 최대 체력의 8% 플러스 알파의 데미지를 때릴 때 한 방, 터질 때 한 방, 두 방을 때린다. 그래놓고 망치 한 방이라고 한다. 2타를 다 맞추면 상대가 뿅 간다. W 상대의 이동기를 튕기는 스킬이다. 성공 시에는 상대방이 2초간 이동기를 쓸 수가 없다. 전멸도 안 나간다. 패시브가 붙어 있는데 방마저가 증가하고 체력이 40% 아래로 내려가면 두 배로 적용된다. 그리고 사용할 시에 이동 속도 증가가 있다. 이 스킬 상대방을 미는 스킬이다. 데미지가 개똥인데 그나마 벽궁하면 두 배의 데미지로 쏠쏠하다. 찍을수록 스턴 시간이 늘어난다. 저리 가요 하면서 붙는다. 궁극기 그냥 쓰면 에어본. 차징하면 두 배의 데미지고 우물 방향으로 상대를 날린다. 거리는 차징 시간에 비례한다. 패시브 멀리서 때리는데 근접 판정이다. 추가 마법 피해가 들어간다. 방패를 상대한테 던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주우면 실드가 들어간다. 막타를 치면 바로 실드를 주울 수 있다. 레벨이 오를수록 강화되고 방패가 떨어지는 위치는 오른쪽 위에 링크로 남겨두겠다. 이번엔 스킬 활용이다. 기본 콤보의 경우에는 2평 Q, 2Q평으로 갈리는데 사실 별 차이가 없다. 풀딜 시에는 2평 Q, 평타를 뒤에 한 번이라도 더 때릴 수 있다. 강인함에 따라서 벽궁 시에는 Q 2타를 확정으로 넣기 위해서 2Q평으로 하는 편이다. 다음은 QR인데 궁극기 에어본을 이용해서 Q 2타를 맞추는 콤보다. 궁극기 에어본은 사용 방향으로 상대가 살짝 밀려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응용하는 게 콤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Q는 Q풀이 가능하다. 이 Q풀은 사용 타이밍이 중요한데 Q 내려 찍는 모션에 정확히 풀을 써야 상대가 반응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 Q풀을 쓸 때는 방향으로 페이크를 줄 수도 있다. Q를 뒤로 쓴 다음에 전멸을 사용하면 된다. Q풀 R평 콤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궁극기의 경우 귀환으로 캔슬이 가능하며 WR 차징 시에 초반 차징 모션을 숨길 수 있다. 쓸데없지만 이속이 빠를수록 망치를 빨리 돌린다. 차징 궁극기의 히트 판정의 경우 에어본으로 쓸 때의 범위 그리고 맞는 지역의 좁은 범위에 적을 날리게 되는데 많이 날리고 싶을 때에는 몸을 붙이면 좋다. 궁극기는 우물 방향으로 적을 날리기 때문에 날아가는 경로에 내 캐릭터를 위치시키면 팀원들의 무수한 미아핑을 받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풀은 범위 안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멀리 있는 적을 벽궁할 땐 이풀이 가능하다. 패시브 평타를 날리자마자 이를 쓰면 쉴드를 바로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각자 본진에 있는 개구멍에도 벽궁이 가능하다. 전멸 벽궁이 어렵다면 화면 고정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W로 끊을 수 있는 스킬들도 상대가 몸에 딱 붙으면 안 튕겨진다. 다음은 룬이다. 기본적으로 착취의 영감을 주로 사용한다. 다른 룬들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것만 알면 된다. 철거와 보호막 강타 중에 사용하는데 보통은 보호막 강타를 쓴다. 철거는 교전 이후에 이득을 보기 위한 룬이고 보호막 강타의 경우에는 교전 자체의 힘을 조금이라도 실어주므로 보호막 강타가 좋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짤짜리맨이라면 재생의 바람 그리고 한 번에 쇽작쇽 하는 애면 뼈방패를 든다. 마지막 라인은 보통 소생을 사용하는데 과잉 성장도 무난하게 좋고 상대가 CC가 많고 특히 닌탑을 가야 한다면 불굴의 의지도 좋다. 요즘은 착취만 알면은 다른 룬은 거의 쓰지 않는다. 다음은 라인전이다. Q를 미니언 막타에 쓰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 챔프를 견제한다는 느낌으로 의식해서 사용해주자. 패시브 평타의 경우에도 돌기 2-3초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착취를 묻혀서 상대 챔프에게 날리는 게 중요하다. 매치업마다 좀 달라서 이후에 실전 강의에서 따로 다루는 게 좋겠다. 템트리 최근 패치에서는 워모그가 좀 핫하다. 탱커 신화 3종 비싼 거, 싼 거, 빠른 거가 있는데 빠른 거는 요즘 거의 안 쓰고 빌드가 꼬이지 않는다면 비싼 게 좋고 싼 거는 조금 스펙이 부족하지만 빌드가 편해지는 장점이 있다. 덤블조끼는 너프 이후에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무지성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 현 패치의 2코어 워모그는 살짝 치트키 느낌이다. 3코어 이후부터는 상대 딜 비율에 맞는 탱템을 선택하되 체력이 갖춰진 상황이니 방마저를 올릴 수 있는 푸아, 가고일 등이 효율이 좋다. 공템으로 버프된 심파자를 가기도 하는데 탱커를 펼 때 좀 유용하다. 심파자의 경우 탱로스가 있으므로 잘 풀린 경우에만 선택하자. 2코어 이후에는 그냥 탱템을 올려도 좋고 스테락 정도 섞는 것도 괜찮다. 다음은 상성이다. 뽀삐의 카운터 챔프로는 갱플, 다리우스, 올라프, 케넨, 룰루, 럼블 등등이 있는데 아주 많은데 특히 갱플이 나오면 닷지를 추천한다.
그 다음 상대하기 쉬운 챔프로는 리븐, 잭스, 사일러스 정도가 있고 사실 근접 챔피언이라면 대부분 할만하다. 탱커류는 라인전 자체는 굉장히 쉽다. 마지막으로 앞에 강의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뽀삐를 잘하고 싶다면, 정말 잘하고 싶다면 이것만 기억하자. 셋째포 유튜브 구독.